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조평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고려대에 붙었던 대자보를 보셨나요? 네. 그 대자보를 붙이고 고려대에서 진실을 알리는 트러스 포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와! 저는 무엇보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는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목숨 바쳐서 지켜주셨습니다. 또 아버지 세대는 우리가 겪지는 못했지만 끔찍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 세대들은 이 부모 세대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는 자유와 번영을 물려주신 어르신들에게 우리는 감사는커녕 어르신들을 폄하하고 꼰대질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청년으로서 우리들의 패륜적인 그런 태도로 인해서 매일매일 가슴에 피멍이 드시는 어르신들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이 땅에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워주셨습니다. 스탈린과 마오쩌 등 김일성의 공산화 남침을 몸으로 막아주셨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이 땅에서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번영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런데 지난 약 40년간 우리가 가진 그 자유와 번영을 틈타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려는 세력이 숨어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북한 핵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크게는 중국의 북한 정권의 공산 전체주의 패권의 톱니바퀴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니라고 태만하게 방심하고 있는 사이 이들은 민중, 민족, 민주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가치관을 산채로 적출시키고 있습니다. 80년대 전대협, 90년대 한총련, 2000년대 한대련 등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친북, 종북 세력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의 정신과 문화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망가뜨리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생 때 공부는 안 하고 온갖 대모만 선동만 파괴만 일삼던 이들이 김대중 정권에 의해서 정치권에 대거 입거했습니다. 전대협의 경우 의장 6명 중에 4명이 정치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저기 청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종석! 맞습니다. 나라를 국민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대놓고 나라를 그야말로 말아먹고 있습니다. 옳소! 이 중 대부분은 학생운동 당시 은밀하게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추정했던 과거와 서로 위수 김동, 친지 김동을 속삭였던 그 과거 그리고 민족통일, 평화통일이라는 거짓말로 젊은인들을 선동시켰던 과거를 한 번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서름을 팔아서 등에 업고 전국의 노동조합을 장악했습니다. 노조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언론, 시민사회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학계, 사법계, 공기업, 예술문화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주사파 국가 전복 세력들이 잠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가치관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진짜 적폐입니까? 이들 주사파 세력들이 아닙니까? 바로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국민인 북한의 동포들을 억압하는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세력이 적폐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옹호하고 두둔하고 변호하는 우리나라의 진북, 종북 세력이 바로 적폐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 저 청와대에서 여당에서 말하는 적폐는 뭡니까?
문재인 정부 집권 후에 각종 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우리 부처에 어제는 통일부의 적폐청산위원회인 혁신위원회에서 5.24 조치가 적폐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북한이 잘못한 것을 5.24 조치를 통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5.24 조치가 적폐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친놈! 이게 웬일입니까? 미친놈이래요. 그리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국정원의 혁신위는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매일매일 열람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정원을 마비시킬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가치관과 정통성을 불철주야 지키려고 애쓰신 국정원장 3명과 군 장성들을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 누가 적군입니까? 지금까지 북한을 해방시키려는 여러가지 노력들,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수호하려는 노력들, 이것들을 적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저 세력들이 바로 진짜 적폐들입니다. 옳소! 또 어제는 대통령을 자문한다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북한 대사관에 꽃다발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미쳤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사실 놀라도 너무 모릅니다. 교과서가 잘못돼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 태도가 잘못돼서 말해주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곁에 산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또한 3만 명의 탈북자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죄송해서 눈을 똑바로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그동안 뭐했냐? 60년 동안, 70년 동안 뭐했냐? 경제성장을 먼저 이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진 통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안 오고 있느냐? 해방시킨다고 했는데 왜 놔두고 있느냐? 그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왜 이제 와서 우리 민족의 원수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과 손잡으려고 하고 있느냐? 1950년 우리의 자유통일을 막아선 중국 공산 정권 앞에 왜 가서 조아리고 있느냐? 미쳤어요! 3만 명 탈북민들과 2,500만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폭에 의해서든 북진에 의해서든 언젠가는 저 김인주,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 젊은 청년들은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젊은 청년 여러분께 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제 그만 부모 탓하고 사회 구조 탓하고 흙수저 금수저 탓하는 사춘기 근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위로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우리 자신보다 큰 목숨을 걸만한 가치관을 잃어버려서 방황했던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 앞에 우리가 목숨을 걸만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께서 목숨 걸고 지켜내주신 자유민주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가치관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끼리 연방제 통일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전체성을 북한 정권의 정체성과 섞어서 짬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태극기와 인공기를 어떻게 하면 섞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2,500만 동포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헌법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옳소! 세 가지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유통일!